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미나리아 아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부린 메발톱 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발톱은 전국 고산지대의 양지 바른 곳에 자생하지만 야생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 식물입니다. 꽃에서부터 위로 뻗은 긴 꽃뿔의 형상이 매의 발톱처럼 안으로 굽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 메발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메발톱에는 보라색의 하늘 메발톱 꽃을 포함해서 노란 메발톱과 장미 메발톱, 산 메발톱 등의 변종을 포함 12종이 있고 전 세계에 70여 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하늘 메발톱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며 중국에서는 메발톱이 자신의 꽃가루보다 다른 꽃가루를 더 좋아한다 해서 매춘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고 있지만 자간 수정을 잘 하지 않고 다른 꽃의 타간 수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바람을 잘 피운다고 해서 바람꽃이나 바람둥이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꽃은 보통 4~7월부터 피는데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워 약용과 더불어 관상용으로 감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부 민간에서는 어린 순을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지만 메발톱꽃 전초에는 유독 성분이 들어있어 나물로 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미는 약간 달면서 쓰고 따뜻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폐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 전초에는 쿠마린과 아네모닌, 플라보노이드, 카복실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뿌리 줄기에는 사포닌과 마그노플로린, 아쿠일레긴, 콜롬빈, 베르베린 등의 여러 종의 알칼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리작용에는 중추신경 억제작용과 마취작용, 수면효과, 흥분작용 등이 있어 전신마비와 통증치료에 적용됩니다. 특히 메발톱꽃에는 목련과 세모레덩굴, 황련청풍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마그노플로린이란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실험을 통해 강한 항염증 성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제 및 항불안제, 적혈구 용혈 감소, LPS로 유도된 급성 폐손상 개선, 근육에 대한 보호 등의 다양한 생리학적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중 신경발작과 머리 아픔,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허리통증, 타박상 근육통 등의 강한 진통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폐에 작용되어 과로로 폐를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폐로증에 쓰이고 폐가 상하여 기침을 하면서 피를 뱉어내는 병증인 폐상해혈에 적용됩니다. 이런 증상에는 메발톱꽃 전초와 연삼을 각 5g씩 넣고 달여 마시면 되고 추가약재로는 양지꽃과 연삼, 노루발풀 등을 배 앞에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폐농양과 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천식기관제약장증, 폐색전증, 폐혈관염, 폐종양 및 폐암 등의 전체적인 폐손상을 개선하는데 치료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방과 고서에서는 전초를 누드체라 하여 여성의 생리불순과 혈분 폐경, 그리고 위장의 기능을 바로잡는 정장제로 사용합니다. 또한 메발톱꽃은 경락을 잘 통하게 해주고 인뇨작용과 몸을 가볍게 하며 피를 잘 돌게 하는 화혈의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 줄기와 잎을 달인 물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제혈작용이 뛰어나 잇몸출혈과 대장출혈, 콩팥출혈, 치질 등의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눈충혈이나 눈병이 났을 때도 쓰이고 신경의 이상으로 생기는 각종 병증과 피부가 되어 우묵하게 패여 생긴 상처를 치료할 때도 적용합니다. 뿌리에는 항균활성이 매우 강하고 세균이나 진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밝혀져 변비와 설사, 식중독 증상이 있을 때 급처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습진과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에 쓰기도 하며 이런 경우에는 잎이나 줄기를 잘게 직지어 상처에 붙이거나 바르면 염증과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메발톱은 뿌리와 지상부를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하고 꽃을 채취해서 꽃차로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꽃차는 꽃송이를 따서 서늘한 방그늘에서 말리면 되고 프라이팬에 살짝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쓰기도 합니다. 꽃차를 이용할 때는 찻잔에 마른 꽃송이 한두 개 정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우려 마시면 싱그러운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전초는 5-7g 정도를 끓는 물에 30분 정도 달여서 마시면 되고 병증이 완화가 안 될 경우에는 용량을 좀 더 늘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메발톱꽃은 몇 종의 알칼로이드 유독 성분을 가지고 있어 잘 활용하면 특효를 볼 수가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역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특히 임산부와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과다 복용 시 만성 중독이 되면 동공이 축소되면서 호흡 곤란을 가져오게 되고 어지럼증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따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하고 꼭 이용하실 분들은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